나도 이거 깨면은 좀 컨셉 좀 중요하게 정해야겠다. 다른 거 하나 더. 예능 컨셉 좀 정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들리시나요? 마이크 되나 모르겠네. 마이크를 일단 켜긴 했는데. 한지 is now hosting you for up viewers. 한지님 감사합니다. 한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용히 방송 보면서 커피를 타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지 is now hosting you for up viewers.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칸지님 감사합니다. 좀 화면이 렉도 좀 걸린 것 같고. 이거 예, 된 것 같고. 쓸데없는 거 좀 꺼야지. 오늘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더니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살짝 오늘 윈도우에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막 1시간 넘게 막 업데이트하고 막 그러던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착지. 오늘 요즘엔 검의 맹세라는. 안녕하세요. 위너드님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검의 맹세라는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요. 미니건과 근접 무기를 제한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EPOE 모드는 설치를 했어요. 근데 EPOE 생체공학을 만들 수는 없고요. 생체공학 작업대를 다 껐어요. EPOE 작업대를 다 끄고 대신에 반시듐 광물만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설정해놨고요. 반시듐 광물만. 그리고 광물을 통해서 이제 반시듐 장검, 그걸 만드는 걸 일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반시듐 장검을 들고 트럼블을 사냥하고 그 다음에 우주선 탈출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긍정적인 이벤트는 트럼보랑 궤도위성을 빼고는 트럼보, 궤도위성, 추격받는 난민 이렇게 세 개를 빼고는 다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습격은 짠 하면 예 4일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식인동물 무리가 23일에 한번 그 다음에 궤독상인은 4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요. 이나스크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간지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초반, 어서오세요. 한파 30일에 한번 오는 건 말고는, 뭐, 그다지 어서오세요. 큰 차이는 없고요.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싸움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일에 한 번씩 정신파동이 오고요. 근데 어제 해봤는데, 진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것도 몰아치고 일정 단계가 되면 왜 안 켜지지? 방송 안 나오나요? 지금 방송 안 나오나요? 지금 방송 켰는데 방송 눌렀는데 정신 놓고 호스팅 방송 보고 있다가 정신 차리니까 본방이네. 전 잘 나와요. 레인소다님 안 나오나요? 전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제가 지금 방송을 급하게 킨 데다가 갑자기 마이크 잘 나오나요? 아, 제가 지금 마이크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OBS를 켰더니 마이크가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요. 죽어서 나오질 않아서 지금 제대로 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내 채널 봐야겠다. 목소리도 잘 들려요? 어, 감사합니다. 그 샤월지냐님 감사합니다. 어, 처음에 갑자기 급하게 켰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딱 죽어버려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순간. 그래도 막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설정을 살짝 바꾸고 했는데, 아, 마칸지님이 그 호스팅 해주신다고 해서 빨리 켜야겠, 켜긴 켜야겠는데 안 켜져서. 어서오세요. 플레미지 004. 어서오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얘기가? 어, 그런 시나리오를 한다고 해서 빨리 어, 됐고. 다음에 어, 난이도는 일단 카벽철 하고요. 아,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이번 게임은 말고 이제 다음 시나리오 할 때는 요걸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어요. 어, 적습격이 4배로고요. 그다음에 상거래 할 때 어, 40%만 받을 수 있고 수확량은 40%.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그다음에 영구적인 어, 무드 디워프 마이너스 13 하는 요거 요걸 한번 깨볼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쉬울지 어려울지는 한번 해봐야 알 것 같고, 이번 시나리오는 그냥 원래대로 가격철 하고요. 어, 철인 버튼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잠깐만요. 카산드라 극한 철인 버튼이 어디 갔죠? 여기 밑에 있던. 어, 일단은 어, 저거는 안 쓰고 어, 다음번에 할 때는 어, 저거를 사용해서 한번 클리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했는데 제가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어, 요령을 한번 망하면 왜 망했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어, 이번에는 좀 잘 모르겠는 게 어, 그 근접이라는 게 계속 피해가 누적이 되더라고요. 피해가 누적되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누적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원거리 전투처럼 전투가 아예 이쪽은 피해가 거의 없고 맞아도 한두 대 스친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적에게는 거의 이제 괴멸 시키는 그런 피해가 아니고 우리도 한 다섯 여섯 군데는 이제 멍들어 있고 그런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그 압도적인 전투여도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가 되게 어, 풀려나가는 게 결국엔 그 피해가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운 나쁜 경우가 가끔 발생하잖아요. 연속 3연속 온다든지 전투 끝나자마자 전투가 다시 시작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너무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지금 정도로 해서는 아, 못 버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로드 프리셋 하고요. 그러면 해피탱 4죠. 해피탱 4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해피탱 5를 하면 돼요. 어제 4 해서 망했기 때문에. 어, 오늘도 주사위를 굴릴 거고요. 어, 오늘 시작할 때 굴려서 저장시켜 놓고 오늘은 그걸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머리 스타일 진짜 스타일리시하네요. 안녕하세요. 월드 망했나요? 예, 어제 월드는 망했습니다. 어제 하다가 그 뭐더라? 적이 두 배 정도 병력이 오더라고. 3연속 정도 맞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저기 두 배 병력이 오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두 배 병력이 되다 보니까 어, 거의 전투를 어, 유리하게 싸웠는데 2대1 구도로 싸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피해가 누적돼서 쓰러지더라고요. 한두 명씩. 한명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연속으로 쓰러져서
게다가 독감 그런 것 때문에 좀 아픈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인원이 많아야겠네요. 키읔. 아니요, 근데 인원이 모르겠어요. 지금 완전 소수병력으로 가는 게 답일지 소수병력으로 한 3명 정도만 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포로도 잡지 않고 그 상태로 해서 일정 연구 단계까지 갈 때까지 버틸지 늘리세요, 일단은 해볼게요. 일단은 기존 걸 가고요. 기존의 습격을 그대로 가고 정말 못 깨겠으면 한 지금 회피탱 지금 5잖아요. 4까지 했고 회피탱 4까지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회피탱 한 20까지 가면 20 다른 방들은 다 되는데 회피탱 20까지 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피탱 20 정도까지만 가면 그때 습격 주기 늘리든지 하고. 안 켜지네. 전화해서. 전화요? 전화. 다른 분들 잘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레인소다님. 폰으로 안 되나요? 아, 폰으로. 어쨌든 오늘은 일단 건설과 재배 채굴이 있으면 좋긴 하고 경투가 있으면 좋긴 하고 의학이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이번 킥 보니까 재시작하세요. 키읔. 그냥 로딩만 계속 흠. 2H 껐다가 재시작이요. 글쎄요.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대파고 전화까지 재시작했어요. 유유. 레인소다님 안 나온다는 건 딴 분들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죠? 뭐 어떻게 만져야 되나? 일단 트위치 쪽 문제가 아닐까요? 저희 방송까지 송출되는 거 보니까 그 모바일 그쪽에서 문제인 것 같은데 방송을 껐다 켜야 될까요? 좀 애매한데 건설 재배 채굴 일단 좀 굴려보자. 좀 좋은 거 이거 괜찮다 싶은 거 나올 때까지 일벌레 좋은데 말이죠. 일벌레도 트위치 웹이 문제예요. 트위치 웹이요? 일단 보시는 분 계시니까 일단 이대로 그냥 계속 갈게요. 일단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은 하는데 일단 보시고 계신 분 다른 분도 계시니까 근데 레인소다님하고 같이 보고 싶은데 레인소다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라 긍정적 철의 의지 이거 특징은 되게 괜찮네요. 근데 옵션이 너무 구린데 너무 수치가 낮은데요. 다 근접이니 네 격투가 좀 높아야 돼요. 높고 베스트는 근접 높고 의학 높고 의학이 좀 높아야 되는 게 계속 상처가 생겨요. 격투 의학 높으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첫 캐릭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설이 높아야 되고 건설이 높으면 재배도 높아야 되고 재배도 한 5 정도? 5에서 6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재배로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 나무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 건설하다 보면 나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건설, 재배, 격투, 의학 그렇게가 제일 중요하고 채굴은 두 번째 캐릭이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격투 일단 격투가 좀 높고 60살 강박증 싸움꾼 의학은 높은데 건설 재배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떤가 이거 이 캐릭 나이 좀 많은데
나이 많은 거 말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사격은 그렇고 의학 높고요. 일단 의학이 높고 다음에 건설 3인데 이게 쌍불이 아니잖아요. 쌍불이 아니더라도 괴짜 천재가 붙었어요. 그래서 멘탈은 쉽게 나가는데 멘탈이 20%나 나가네. 강박증의 괴짜 천재니까. 나이 많은 게 제일 문제가 되죠. 지금 보니까 나이 많은 것도 나이 많지만 지금 정신 이상 임계치가 20%나 올라가요. 12%, 8%, 20%. 아,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 근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능력치는. 제가 괴짜 천재를 되게 좋아해요. 정신 이상 임계치가 올라가지만 괴짜 천재가 그렇게 좋아요. 강박증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저녁 작업 속도 20% 올라가니까. 일단 얘로 한번 가보죠. 가보고 한번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일단 처음 이한 캐릭 이 주인공인데 이 캐릭을 일단 해놓고요. 이 캐릭이 안 되면 다음번에는 안 되겠다 싶으면 다음번에 그냥 다시 굴리겠습니다. 주사위를 다음번에 해피테인 6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주사위 굴리고 되겠다 싶으면 이걸 끌고 갈게요. 어서 오세요. 네버키머스. 스타일은 되게 제 스타일에 맞게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올백머리 헤어스타일 브레이커라는 헤어스타일이군요. 약간 깔끔한 느낌에 있는데 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꼭 강철 장검 멘탈 20%가 올라가는데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심각한 강박증에 그것까지 하는 거죠? 우울증이나 그런 거 같은 거 하나 끌고 들어가는 느낌인데 미니건 근접무기 사용 제 금지. 예, 가서 보고 장검 캐릭터 좀 비교 좀 볼까요? 와, 정신 이상 임계치가 55%예요. 55%. 와. 미쳤네. 55%면은 멘탈이 나갈 수 있어. 와. 어서 오세요. 이건 좀 빡시겠는데요, 진짜. 제가 했지만 오늘 좀 컴퓨터 무거운 느낌인데. 쓸데없는 거 다 끄고. 잠시만요. 그 쓸데없는 거 좀 다 오프 시킬게요. 작업이 권장됩니다. 뭐가 권장되는 거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오늘 업데이트 했더니 컴퓨터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무거워요, 무거워.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네. 봅시다. 여기 금 있고요. 부품 있고 강철도 있어요. 얼마나 있죠? 강철 많고요. 부품도 크고 여기 좋다. 여기 업데이트요? 예, 윈도우즈 10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윈도우즈 10 업데이트가 돼서 그 업데이트를 했더니 살짝 많이 무거워졌네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그냥 업데이트 하자마자 방송 키운 상태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윈도우 깔린 하드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막 빨간색 마크가 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용량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근데 저번에 네모산 중간에 살던 맵은 무슨 모드였나요? 네모산 중간에 한번 클릭하면 나오는 건 어떤 모드죠? 일단은 네모산 중간에 사는 건 임패서블 맵 메이커라는 임패스에이블 맵 메이커라는 모드인데 그게 보시면 잠깐만요. 어차피 보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링크 해드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디스플레이 캡처해서 뭐가서 찾아보죠. 히읗히읗 임패스로 검색하시면 요거요. 임패스 앱을 메인메이커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클릭하면은 나오는 거는 그거 말씀하신 거죠? 광산 캘 때 광우님 그거 캘 때 말씀하신 거죠? 요거 캘 때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그 마인 어쩌고저쩌고 뭐던데 마인 이트 올인가 그거 거예요. 요거 마인 이트 올 맞아요. 마인 이트 올 요거 모드예요. 이 모드예요. 일일이 그 범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 범위 잡는 게 귀찮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사기성은 있는데 뭐 크게 사기성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눈으로 보고 클릭해줬어야 되는 거를 그냥 그걸 자동화해주는 거라 뭐 크게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도록 하고요. 아 오늘 좀 무겁네 확실히.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이따가. 여기서 그냥 할게요. 키읔키읔 여기서 살도록 하고요. 뭐 그거 없는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 펌 무거우면 재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글쎄요 재시작한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프로그램들 좀 지우고 하드 용량제 확보하고 어서오세요. 나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C 용량이 지금 하드디스크 용량이 붉은색이 떠가지고 이 보시면 요거 붉은색이 떠가지고 요거 좀 용량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제가 OS용 그렇군요. SSD가 옛날 거 되게 옛날에 사가지고 초창기 그 SSD 사가지고 용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아유 윈도우 다시 설치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거 언제 또 다시 설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그 쓸데없는 것들 지우고 용량을 줄인다고 딴 데로 옮겨놓은 다음에 딴 하드로 옮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 그것도 언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하고요. 그리고 OBS 자체도 좀 무거운 느낌이 약간 있고 안녕하세요 워요님 봅시다. 여기서 살 건데 계획 요거까지 포함해서 살면 좋고 풍요로운 땅이 없는 건 좀 아쉽네요.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 없는 건 좀 아쉽고 딴 데도 한번 둘러볼까요? 기름진 땅 주변 여기 여기에 뭐가 있는데? 플라스틱 윈도우 업데이트 하지 말까 그랬나? 좀 더 상황 지켜보고 할까 그랬나? 노란색, 녹색, 빨강, 이건 녹색, 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요 빨강색, 은이죠? 녹색. 뭐 크게 많은 게 아니라서 여기도 빨간색 있고 부품이 없네요. 부품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클릭하면서 봤는데 여기 부품 많다. 와 부품 노다지네. 여기 부품 노다지네. 여기도 있고 녹색 은인가 이건? 은 그리고 없고요.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어제 하면서 느낀 게 포로 때문에 포로를 너무 받았더니 그것 때문에 또 한 게 아닌가 해서 3명 정도로 유지를 할까 하고 있어요. 여기다 하죠. 여기 어서 오세요. 테노크 930이 여기다가 집을 짓게요. 집을 짓고 최소한으로 집을 짓고 영영 벌모 3명
3명 정도로 할까 하는데 구역 저장 구역 해놓고 운반. 아 뭔가 무거워. 모두 허용. 살짝 불안한데 여기 설마 토끼가 먹지 않겠지? 땅 파기보다 집 짓는 게 더 편하긴 하죠. 땅 파는 건보다는 훨씬 예 시간적으로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번에 했던 맵을 했는데 그 맵에서 보니까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 땅 파는 게. 그 채굴 능력치가 꽤 되는 캐릭임에도 불구하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땅 판다는 것 자체가. 회대께 가구. 요거 만들고 능력치가 몇이죠? 건설 3이에요. 그러면은 좀 좋은 장비를 초반 좋은 장비를 만들긴 글렀어요. 다 끔찍 뜨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초반에 제가 괴짜 천재라서 빨리 배우긴 하는데 하강한 만큼은 꼭 피해 가야겠더라고요. 그거보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굴 능력치 좋은 게 제일 좋더라고요. 채굴 능력치 좋은 캐릭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딴 거보다도. 그때 대리석이었죠, 아마. 저 별로 그건 그러니까 광물 지형이 어떤 거냐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했었는데 그때 그거보다는 이제 채굴 능력치가 좋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정말 조그맣게 만들 거예요. 이번엔 정말 조그맣게 그것도 좀 벽이랑 붙어서 만들면 여기 정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계획을 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계획을. 근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니까 너무 좀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 유적 옆이네요. 예, 오히려 유적 옆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침실 만들어줄 거고요. 왜냐면은 이거 얘네들이 까주면은 적들이 가끔 까주면은 보호막으로 쓸 수가 있어서 어차피 이쪽으로 길 안 틀면 되니까요. 그 접근 금지하고 하면은 보호막으로 쓸 수가 있어서 가끔 보호막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라고 해도 운 나쁘면 또 망하지만요. 호스팅으로 들어와도 안 되네. 흠. 안 되나요, 레인소다님? 안 되는데. 방송 껐다 켜야 되나? 어디 보자. 흠. 어떡하죠, 레인소다님?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나? 방송 껐다 켜는 거 말고 딴 거 없나요? 불안해. 점점점. 껐다 키셔도 뭐라하네요, 히에. 광우님 괜찮으셔도 그래도 방송 켜놓고 딴이 하시는 분들은 또 흩어지니까 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좀 그래요. 껐다 키는 건. 그래서 아예 많은 분들이 방송에 안 나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좀 애매하죠. 근데 그리고 만약에 껐다 켜도 안 되는 거면 너무 슬픈데. 나에 대해서 트위치 잠시만요. 그것 좀 제 것 좀 볼게요.
일단은 기본 방송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외부는요. 외부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모바일이 왜 그러지? 나에 대해서, 잠시만, 그것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럼. 대시보드에서 좀 확인 좀 해보고. 나에 대해서, 네, 유유. 대시보드. 유조해야지, 키읔. 이따가 또 해볼게요. 수고요. 가십니까? 안 돼요, 레인 소다니. 레인 소다니, 가시다니. 안 되는데. 잠시만요. 데이트 정보. 일단은 레인 소다님. 레인 소다님. 방송을 한번 껐다. 켜볼게요. 가셨나? 일단 방송을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일단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잠깐만 껐다 켜볼게요.